안녕하십니까. 무산아짐입니다. 오늘은 쇠고기 미역국을 한번 끓여볼게요. 초간단 재료입니다. 물에 불린 미역하고요, 쇠고기하고 참기름, 소금, 집간장만 있으면 되겠습니다. 먼저 솥에 참기름을 두릅니다. 참기름을 두르고요, 핏물을 뺀 소고기를 넣습니다. 넣고 소고기를 3분의 2 정도 익을 동안 볶아줍니다. 계속 볶아줍니다. 볶인 소고기 안에 미역을 건져서 넣습니다. 넣고 미역하고 소고기와 같이 볶아줍니다. 미역을 볶은 후 물을 붓습니다. 물을 붓고 푹 끓여줍니다. 끓으면은 집간장하고 소금을 넣고 간을 하시면 됩니다. 초간단한 미역국입니다. 끓고 있습니다. 한번 뚜껑을 열어볼게요. 네, 집간장을 적당량 넣습니다. 집간장을 넣고요. 소금을 넣으면 시원하거든요. 소금을 한 스푼 정도 넣습니다. 이렇게 해서 푹 끓여주면 됩니다. 싱거우면은 소금을 조금 더 넣고 간을 하면 되고요. 식성에 맞게 마늘을 넣는 분도 있는데, 저희 가족들은 마늘 넣는 걸 싫어해서 그냥 마늘을 안 넣고 끓입니다. 우글우글 끓을 때 중불에서 조금 더 푹 미역국을 더 퍼지게 하면은 굉장히 맛있거든요. 미역 길이가 조금 길어서 가위로 잘라줍니다. 이렇게 해서 푹 끓여주면 미역국이 완성됩니다. 조금 더 끓이도록 하겠습니다. 시원하고 맛있는 쇠고기 미역국이 완성되었습니다. 초간단 레시피니까 초보자들도 간단하게 잘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 부탁드릴게요.